이거야? 아, 너 씨발, 너 여기까지야. 어? 속 싫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장르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저희 아빠가 굉장히 깔끔하세요. 그래서 막 어지럽히거나 더럽히거나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막 엄청 잔소리를 하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집을 엄청 더럽혔을 때 아빠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뭔 비닐인데 이건 더럽게 나올까?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나 아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 여기까지 다 해야. 뭐야? 아빠 일로 와봐. 아빠 지금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야 돼. 아빠. 왜? 자, 입을 만들어. 나 침대 설거지는 거 안 보이냐? 어머. 응? 어머,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치? 술 갖고 들어가 있네 지금. 빨리 이거 치우고 아빠도 나가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청소기가 있어요. 자, 이걸로 해봐봐. 뭔데 이게? 침대가 이런 거 있냐? 무엇을 하냐? 그럼 당기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이게 미세한 가루까지 다 빨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청소기입니다. 야, 근데 중요한 것은 라이트도 켜진다. 라이트도 켜져. 라이트 나 몰랐어. 이렇게 쉬운 걸 왜 나한테 성질을 내세요? 아니, 그 강아지 먹을 거 거기 그러니까 소리 나지. 아, 청소기 한 번도 안 믿는 애가 어디니까 너 같은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아빠, 네. 내가 묻는 거에 편하게 대답하는 콘텐츠를 찍을 거야. 알겠지? 자, 잠시 1분만 인터뷰합시다. 근데 대가리가 잘리잖아, 아빠 머리님께서. 이거 소리 나니까 잠깐. 아, 됐다.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모른다고, 니들 알아서 해, 이제. 데려와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알아서 하라고. 나빠는 근데 지난번처럼 그래, 너가 다 못해. 네? 속 싫어, 이제. 네. 정말 짜증나게 너 앞에 차, 새 차도 안 주면서 너 뭐하냐, 지금? 에이, 모르겠다. 야, 이리 들어가면 안 돼. 아, 시트에 좀 빼자, 아빠. 아, 이 사이로 안 들어가게. 내려, 얼른. 문을 열고 밖에서 털어, 얼른. 아, 잠깐만. 아, 거기서 털지 말고 이대로 가가지고 털으라고, 밖에다가. 왜 성질내? 아, 성질나지. 새 차도 안 한 것들이 꼭. 엄마, 거기다 털지 말고 그냥 저기 나가서 털으라고. 아빠. 엄마? 아빠, 괜찮아. 우리에겐 청소기가 있어. 염병하지 말고. 청소기! 내가 청소기 챙겨왔어. 아빠. 얼른 해, 그만. 아, 정말 피곤하네, 그만. 너 어디 아빠 대가리에 대고 이거, 이거. 이게. 자, 청소기. 아, 잠깐만. 이거 뭐 충전하는 거야? 이게 배터리가 여기 있어서 무선이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 정말 선이 없는 거야 이거. 좋다. 바닷가루 흘려도 그렇게 화낼 게 아니야. 화나지. 성질을 조금 착하게 하도록 해. 왜 사람... 착하게? 아빠 일단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 그건 그렇지만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인성 테스트야, 아빠. 인성 테스트 같은 소리가. 우리 이따가 저녁에 엄마랑 언니한테도 해볼까? 아, 그거 선물 받았어, 엄마 우리. 어디서? 아, 또! 엄마도 커피도 먹을 거야? 엄마 커피 오늘 못 마셔가지고. 마시려고. 땜, 땜? 이따 내가 할게, 내가.
또 이번 징계가 운영감독원의 책임이 없기나 월급이 진짜 그렇게 땡기지? 이 정도면 다 뭐? 조금 더 줘야 되는데 오늘 정부군에 대해서는 팍팍 들어 너 진짜 너무 새 가슴이 아니냐? 거래! 아니 물이 안 나와! 그래? 어 물이 없어 아니 내가 그거 아까 등급게 최고 교감자 30여명 어 너 왜 그래? 아니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아니 너 왜 그래 왜? 나 소장증 있어. 정말 환자 먹었네 내가 진짜. 아니 이거를 물 해가지고 적셔가지고 이거 물이 지금 한 금방이 돼. 엄마가 치워줘. 아 기다려 하지 말라고 왜? 내가 방광 입사해서 어떤 방광? 길을 만들어. 뭐야? 독일에서만 30만 대 팔린 독일 시장 점유율 1위 무선 청소기인 인빅터스 X7을 소개합니다. 광고 제안을 받고서 정말 괜찮은 제품인지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우선 광고를 안 받으시는 유튜버 양품생을님이 직접 리뷰 영상을 제작해주실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그 영상을 보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당당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인빅터스 X7 청소기는 흡입력이 최대 380W로 실제 100만원대의 청소기보다 좋은 흡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의존하는 무선 청소기지만 듀얼 배터리가 있어 오랜 시간 청소가 가능하며 트리거 고정 레버가 있어서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단 필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99.9%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며 필터 분리가 간편해서 세척 또한 손쉽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가성비 무선 청소기는 먼지를 먹다 뱉는 현상이 있어서 아쉬운 평이 많은데 이 제품은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조사 측에서도 청소기계의 가성비 갑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인지 100% 환불 보장제 및 1년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스토어 리뷰와 평점만 봐도 아주 반응이 좋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LED 전동 브러쉬 헤드가 있어서 어두운 곳을 청소할 때도 문제가 없다는 점과 각종 구성품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어메 배터리가 없어요. 개망했다. 야! 아 기다려 배터리 어차피 빨리 치워야지! 그럼 일단 손 꼽아 봐봐 신기하다 아니 앞 저거 앞에 눌러야지 강력해 앞. 좋지 완벽.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일주일 동안 청소 화이팅! 야 원래 아빠가 청소를 집안 청소를 다 하잖아 응. 원래 하고 있는데 네가 또 청소 시키니까 또 갑자기 애기 싫어지네 아빠 무선 청소기 처음 써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주일 써보니까 제일 좋았던 점 세 가지를 나 이야기했대? 네. 더 많이 이야기하면 안 돼? 짧게만 해주세요 일단 첫째! 보통 청소기 사면은 막 이런저런 구성품들을 많이 주잖아 근데 우리 지금 저 청소기도 그렇고 메인 외에는 안 써 왜? 탈 붙여가는 게 아 피곤해 막 근데 이것은 진짜 편하다 이거 빨간색으로 이거 표시도 되고 딱 누르면 바로 빠지고 이게 참 편하긴 하네 이걸로 메인으로 안 들어가는 데 있으면 조그만 걸로 막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거든 근데 이것은 탈부착이 너무 간편하니까 좋고 두 번째 이 파워 기능이 좋구만 아 맞아 이따가 다가 파워 누르면 왕 하잖아 하다가 이게 참 좋고 다음 정말 뭐 난 청소 전문가잖아 청소기 사용할 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게 다 쓰면 이거 비우는 거 생쇼를 해야 되거든 다른 것들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게 탈부착이 편하니까 이제 바로 탈부착 되잖아 톡 눌러서 그냥 이거 톡 빠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다른 청소기 보면 이런데 머리카락 얽혀있고 그러면 그거 뽑아내고 어메 그게 너무 좋고 지금 몇 가지 했어 벌써? 세 가지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아 또 할게 아 네 그 다음에 뭐 코드리스 그러니까 이 영어 써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선 없는 게 진짜 편하다 왜냐면은 기존 청소기 여기다 꼽아놓고 얘기하다가 선이 짧으면은 또 이게 빼가지고 저기 가서 끼워야 되고 막 불편한데 이게 참 좋네 다음!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멋있습니다. 디자인이 아빠 스타일이십니까? 아빠는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네. 빨간색도 있겠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색깔이야? 네. 그럼 그 업체 건의해. 좀 빨간색도 만들라고. 감사합니다. 네, 아는 이제 닥쳐 이제.